반갑습니다. 대천. 자, 대천. 이게 대천입니다. 이 대천이 뭔가 하면요. 자, 이 대천을 알려면요. 과거 인도에서는요, 1세계, 한 세계를 인도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봅니다. 가운데, 한 세계에 있는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수미산이 솟아있어요. 엄청난 산이죠. 탁 솟아있는 거예요. 수미산이요. 자, 수미산이 솟아있습니다. 이제 절에 가면은 수미산 중턱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이 있잖아요. 사천왕 있죠? 아, 절에 가면 천왕문이잖아요. 그게 이 수미산에 이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천왕문. 그래서 사방을 지금 천왕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천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수미산이 팍 솟아요. 그 수미산 제일 꼭대기를 뭐라 그럽니까? 제석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석천이에요. 수미산 제일 꼭대기가요. 그거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죠? 자, 제석천. 그래서 이제 이 수미산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중앙에 딱 솟아 있는 거예요. 솟아 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사대주가 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이게 이제 사방에 이제 사대주가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지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또 이 사대주가 떠 있는 그 바깥에 이 밖에, 그 밖에, 그 바깥에 뭐가 이제 있냐면요. 이 지금 뭐가 솟아있냐. 대처리산. 얘는 산이 솟아있는 거예요. 대처리산이 솟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주가 떠 있고 또 사대주 바깥에 대처리산이 또 이렇게 이제 싸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전체를 요걸 뭐라 그런가 하면 일세계 그런다 이 말이죠. 일세계 아시겠죠?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의 세계. 그러면은 보세요. 인도의 사상이 하나 일세계로 끝납니까? 이러면은 재미없어요. 일세계는 절대 지금 끝나질 않는 거예요. 요 일세계가 이제 일세계가 요런 일세계가 요거 일세계인데 요런 일세계가 일천계가 뭐예요? 일천계. 이제 일세계 요런 일세계가 천계가 모인다 이 말이죠. 이게 천계가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게 넓죠. 배 타고 가다가 어디가 툭 꺼져 죽는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예전에 둥글다고 하고 네모나다고 하고 그 지금 서양에서 난리 했잖아요. 보세요. 인도에서는 지금 이랬다니까요. 지금 이해가죠? 이게 지금 일천계가 모이는 거. 일천계가 뭐예요? 이게 일천계가 뭐예요? 자, 일천계가 이제 모인 것을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일소천세계. 천계가 뭐냐면 일소천. 일소천세계 그런다. 하,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대충 알겠죠? 일소천세계예요. 요거 이제 일세계 천계가 뭐냐면 일소천세계가 돼요. 그러면 소천세계만 있습니까? 중천세계가 있겠죠? 일소천세계 천계가 모이면은 그걸 뭐가 되는 건가? 일중천세계.
일중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천사계, 일소천사계 참계가 모이면은 일중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중천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대천세계가 있죠. 예. 자, 그렇죠. 일중천세계 참계가 또 모여요. 그러면은 뭐가 가면 일대천세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삼천대천세계, 그러죠? 알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알겠죠? 이거 보세요. 삼천대천세계. 엄청나죠? 이런 공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동양 전통의 사상이다 이 말이죠. 야,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다 합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제 요것을 뭔가 근데 요걸 이제 현대 과학으로 제가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소천세계는 뭔가면 하나의 태양계. 하나의 태양계. 우리가 태양계 얘기하죠? 하나의 태양계예요. 그래서 하나의 태양계가 천계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죠? 요걸 뭐가 되겠습니까? 은하계. 자, 우리 삼성 휴대폰에서 뭔가 하면요. 휴대폰 이름이 뭡니까? 삼성 나오는 휴대폰이. 전에는 폴드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걸 뭐라 그랬죠? 애니콜 그랬죠? 요새는 지금 뭡니까? 삼성에 나오는 이름이. 아유, 저 휴대폰 이름. 갤럭시. 갤럭시가 뭡니까? 은하예요, 은하예요, 이거요. 이거 보세요. 참, 그러니까 삼성 이름 잘 지었다니까. 아, 지금요, 쓰고 있으면서도요. 그거 지금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니콜도 좋죠? 애니콜 안 좋습니까? 애니콜. 뭔 말입니까? 어디서나 콜 된다. 그 애니콜이죠. 그 이것도 멋졌는데 갤럭시 은하계예요. 은하계. 자, 이게 그렇죠.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짓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동양의 우주관하고 지금 이게 맞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현대의 모든 것들도요.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은하세계입니다. 자, 이게 은하세계가 이게 말이죠. 은하세계가 또 하나만 있습니까? 또 1,000개의 은하계가 있는 거요. 자, 이해가죠? 자,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이 세계를 인도에서 말하는 이런 고전적인 우주관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삼천 대천세계다. 멋지죠? 그 삼천대천세계 이게 뭔가만요. 여보세요. 다 공공 그랬죠. 다 비어버렸다 그랬죠. 다 공공 그래서 몽리에는 명명유육치인데 깨닫고 나면은 이 대천세계가 말이죠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우리 마음이 일체 뭐 어떻게 되냐, 일념 미생전, 일념 미생전, 그러니까 한 생각 나기 전 그리로 돌아가 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공해 버리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자, 정도가 멋지죠? 이, 실제적으로 말이죠. 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은하계가 천 개가 벌려져 있는 이런 우주관을 얘기를 하지만, 싹 거두어드리면은, 열에선 또리로서 우리가 말이죠. 다 거두어드리버리면은, 그 자체가 다 뭔가 하면 다 비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참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전을 그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그 고전을 또 현대적 언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현대적 언어로 이제 해석을 해내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 참 좋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구절이 지금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인데요. 무제목, 무제복, 무손익하니. 자, 무제복, 무손익. 익자고 좀 익산이란 익산 무손익 무손익 아니 자 이제 이게 이제 제복이 없다 무제복 제와 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손자는 뭔 손자인가 하면 덜손이에요. 덜다 덜어버린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손해본다. 이말 많이 쓰죠? 그랬을 때 손자를, 이 손자예요. 이건요, 더 갈리지 않죠? 익산 안 그럽니까? 왜 익산이라 지었는가 난 모르겠어요. 익산, 산을 더한다. 익산이 뭔 산이 있습니까? 많아요? 배산. 예? 선생님들이 다 산이시군요. 아, 그렇구나. 아, 저도 산이네. 맞아요. 관장님도 산이구만. 참, 아, 그래서 익산으로 했구나. 이제 내가 오늘 알았네요. 참, 대종사님이 여기다가 본부 정하시고 한 것도 다 지금 익산이네요. 아이고, 진짜 정말로 멋지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산입니다. 아이고, 아, 참 멋지네. 자, 더할 게 산을 더한다. 근데 호남가에 보면은요, 함평천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쭉 나오는데 익산은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호남가에서 익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호남가에, 아이 관사님은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익산은 청청인데, 익산은 청청인데요. 딱 한마디 들었어요. 익산이요. 호남가에서 호남의 모든 지명들을 쫙 들어가지고 호남가를 지었죠. 근데 익산은 청청인데, 이렇게 그 청청이 뭔가 하면요, 산이 청청하다 이 말이죠. 익산. 근데 대체로 산이 하멜로 이리 가다 보면요, 참 산들 멋집니다. 하멜로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도로 타고 닿을 때 이렇게 보면요 멋있죠? 전부 그것이 뭔가 하면 노적봉이에요. 예, 노적봉이에요. 그냥 이게 노적봉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나죠. 부자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가거시는 농경사회에서는 지금 부자가요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그게 이게 부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손익금 손은 이게 손해보는 거덜 손자예요. 이건 더 갈릭자. 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 우리가 사는 모습 봅시다. 제안이면 복이죠. 제안 지으면 복 짓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해보는 거 하고 이익 보는 거 하고 이두 가지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인간 사는 사람 다안 그렇습니까? 제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재와 복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뭔가 손과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는데. 재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뭡니까? 손익이. 예, 맞아요. 손익이 민감한 거예요. 손해봤다고 그러면 그때는 죽을 놈 되는 거예요. 죽일 놈 된다 이 말이죠. 하,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저는요 사실은 이 재테크를 진짜 못합니다. 재테크를 제가 못해요. 그래서 재산 정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재테크는 못해요. 근데 이제 자, 내가 이제 이 재무하고 손익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요, 역시 만들어내는 신조어를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드릴게요. 신조어. 새로 생긴 단어입니다. 새로 만들자. 부꾸미. 들어봤어요? 부꾸미. 부꾸미. 이게 신조어예요. 참, 내가 오늘 여러분들 신조어까지 가르치면서 진짜 정말로 최첨단을 그렇게 지금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부꾸미 못 들어봤죠? 제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부꾸미가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부꾸미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앞에 부는 뭔가 하면요, 부자, 부자를 말. 꾸는 뭔가 하면요, 꿈꾸는. 부자를 꿈꾸는. 미는 뭔가 하면은 미. 안 돌아가네. 미. 개미. 개미. 개미가 뭡니까? 예? 자, 개미.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합치면 부꾸미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자, 보세요. 이 개미. 자, 요새요 현금 돈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재테크가 됩니까? 현금 안 되죠? 아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립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리죠. 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데 개인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개미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통학개미 얘기했죠? 아, 통학개미가 나오더만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신 좀 이제 이게 뉴스에 다음 뉴스에 검색을 해보면 서학개미가 나와요. 서학개미. 한국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들. 서양에다가 투자하는 개미들. 예. 그걸 이제 지금 서학개미 그래요. 자, 서학개미가 나오더만도 이제 최신 신조어가 뭔가 하면 부꾸미가 나왔어. 자,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지금 최첨단을 달리게 제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부꾸미. 부자를 꿈꾸는 개미들 이리로 다 모인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나도. 아, 누가 따라한다고요? 저 따라하다가는 망해요. 저 따라하다가는 망한다니까. 절대로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해요. 제가 뭐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고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안 그럽니까? 손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자, 정도. 도를 깨닫은 정도의 궁극적 그 모습은 손익으로부터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손익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집착해 있으면 이 집착에 있을수록 정도가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자, 그리고 죄 짓지 말고 복 짓고 살자 이 말이죠. 그 복 짓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손해보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이거로부터 무 초월하자. 정도가 멋지죠? 무 초월하자 이 말이죠. 손 이거로부터 우리가 초월하는 이와 같은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그 될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 그래서 이제 부꾸미 되지 맙시다. 그런데 세상 흐름은요, 이거 절대로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갑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지만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공부대로 우리가 챙기자 이 말이죠. 자, 이제 그게 이제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 정멸성죽 성중 막 문맥하라. 정멸성중 막 문맥하라. 정멸성중. 자, 이 정멸성 막 문맥 이제 이랬거든요. 이 정멸하다 이 말은요, 고요적자지요. 정멸은 고요적자. 멸은요, 다 없어져 버렸다, 멸해 버렸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 성품 가운데, 성품 가운데는 막 문맥하라. 막은 말 막자지요. 하지 말아라. 문은 물어요. 묻는 거예요. 맥은 뭔가 하면요, 차절멱 그럽니다. 차절멱, 찾는다. 그래서 정멸 성품 가운데 묻거나 찾지 말아라. 묻거나 찾지 말아라.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정도가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 이제 내용인데요. 이 복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죄 받는 것보다는 복 받는 것이 좋죠. 이제 복 받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제 복을 받으면은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저 새해 되면요 항상 쓰는 말 있죠. 새해 되면 쓰는 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요새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조금 또 운불교에서는 바꿔갖고 복 많이 지으세요. 예, 이제 이렇게 지금 합니다. 자, 복 많이 지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현대사회는요, 정말로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가? 제가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가끔요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캐릭터가 뭡니까? 하여간 어떤 내용을 아주 해학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해내는 그런 그 그림들 이런 것들이 캐릭터지요. 그래서 지금은요 캐릭터의 시대예요. 맞죠? 지금 캐릭터 시대다 이 말이죠.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요. 자, 복 많이 지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을 말입니다. 캐릭터도 하는데 한참 그때 제가 이제 한데 아, 참 멋져요. 누가요? 캐릭터를 하나 보냈어요 저한테. 근데요, 이 지게에다가 복을 한 짐 짊어지고 그거 봤죠? 많이 돌아다니죠? 한 짐 짊어지고 복까지 왔으니 받으시오 하는 캐릭터 봤죠? 복 배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본 게 요새요 지금 택배 많이 오죠? 택배가 많은 게 이제 지금 복주머니더라니까. 택배가 많이 오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 저한테 택배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왔어요, 왔어. 어제도 누가 왔어요. 와갖고요. 지금 두유를 어떻게 지금 많이 보내 왔던지요. 제가 지금 그는 이제 이거 나눠 먹는다 하면 또 보내준 사람이 또 이게 이제 방송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는데 하여간 제가 이제 지금 소원 봅니다. 하여간 그렇게 아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지금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상징적으로 멋지게 지금 계속 표현해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재화복과 소원과 있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죠. 아주 해학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고 그 있다고 이제 그렇게 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것을요 이제 우리가 그 원불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요. 원불교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정전에서는 이 재와 복, 소원과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원불교에서. 우리 이제 정전에서는요. 정전, 지금 수행편, 수행편에 호락의 법문. 그러죠? 호락의 법문. 호락 법문이죠? 수행편에. 자, 호락의 법문. 자, 호락의 법문. 이게 뭔가 하면 재와 복, 소원과 이걸 종합적으로 딱 하면 뭔가 하면 고와 락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처님도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산수도 고행 하셨죠?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도 그러셨죠.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것이 고락으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금 무제복, 무손익, 무제복, 무손익 이것을 이제 고락으로 우리가 이제 해서 이제 지금 그 말씀을 그 해 주셨는데 이 지금 그 정멸 성중에 딱 들어가면요 일체의 모든 제복과 일체의 모든 손익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텅 빈 자리가 이제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묻거나 멸한다 이 말은요 물으면은 뭐가 고고 뭐가 락이냐 재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멸은 뭔가 하면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찾는데 정멸성 가운데 재복과 이것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찾아도 찾아야 되겠습니까? 못 찾아지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 또 정도가 있어 우리가 깨치고 나면요. 그래서 모든 제복과 모든 손익 자체가 다 공해버린. 그래서 못 찾아요. 그 속에는 없어요. 자, 없지만.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완전히 없습니까? 자,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게 되죠. 이런 경지에 가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의 변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요. 지금 오늘 들 그 마지막 구절이요. 비대진경 미정마라. 자 이제 진리의 첫 자리 이런 것인데 없는 것인데 예, 미래 비대진경 미정마. 자 비대 비교해서 내려온다. 비대 비교해서 내려온다. 진경은 뭡니까? 티끌진자 거울경자 진경. 그게 티끌 거울이죠. 자, 비례에서 내려온다. 비교해서 내려온다. 비례. 이제 저쪽. 아, 요걸 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도 대각하셨죠? 대각하시고 나셔가지고,
이제 정신이 새롭게 지셨죠? 새롭게 지시고 드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 머리도 다 지금 이제 생기고 그랬죠? 그러시면 또 드시는 생각이, 아, 그동안 너무 내가 어렵게, 고생스럽게 살아왔구나. 이 생각 들었다 그랬죠? 그랬죠? 이게 비례입니다. 비교해갖고 내려온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비례, 아시겠죠?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아, 그동안에 내가 참 고생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자, 비례, 아시겠죠? 자, 비례 해가지고 진경, 티끌 거울이에요. 티끌 거울. 그리고 미정마, 미는 아니미자죠? 정은요, 일찍 정이에요. 마는 뭔가 하면 갈 맞자, 간다. 간다 이 말은 닦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맡아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경, 때가 낀 거울을 미정마라. 일찍이 내가 닦질 못했어. 알겠죠? 뭔 뜻인가? 자, 이게 말이죠. 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그 거울, 그러세요. 이 거울은, 이 경은요. 이게 마음의 비유, 마음. 이게 성의 비유. 성의 비유. 성품을 경에다가 비유. 거울에다 비유. 자, 거기에 때가 끼면 되겠습니까? 빛이 안 나죠? 어두워져 버리죠? 그런 게요. 이 이게 티끌 진짜. 이 진경이라 그랬거든요. 이 진경. 티끌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에 진이 때가 끼었다 이 말이죠. 때가 끼었어요. 저 진이 끼었어요.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마. 일찍이 이놈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닦으면 어째 되었습니까? 거울이 빛나죠. 거울이 빛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품짜리가 밝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이런 상지를 짜서 광명, 그랬죠? 광명, 밝다. 밝다. 돈공, 광명, 조화. 제가 세 가지로 이런 상지를 얘기했죠? 항상 광명, 밝은 거예요. 비기만 하면은 멍청한 거예요. 그 속에 밝은 광명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이에요, 성. 성에 광명이 딱 차있다. 근데 이 광명이 왜 빛이 안 나는가 하면 진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진을 닦는 것이 뭡니까? 정신수양. 그렇죠. 정신수양이에요. 진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걸 쫙 닦아낸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수양이 돼. 진을 닦아내면은 뭔가 하면요, 성품의 밝음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요, 비례 생각해보니까 이 진경을 닦아내질 못했어요. 이제 정도하기 전에 이 말이죠. 이제 영가 형각선사가 저 도를 깨닫기 전에는 이게 진경을 제가 이 닦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는 어두웠다 이 말이거든요. 어두웠다. 자, 이제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경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닦아내지 이제 못했는데, 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마지막 구절이 아주 또 멋진다. 금일 분명 수부석이라. 하, 참 멋지죠? 금일에, 오늘날에 분명히 밝게 이 말이죠? 분명히 수, 모름지기, 부, 부는 뭔가 하면 쪼갤 부, 쪼갤 부. 이 칼로 떼요. 그게 쪼개고 석자도 쪼갤 석이에요. 해석한다는 석자예요. 금일에 분명히 쪼개가지고 해석이 돼버렸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일에 이 진경이 말이죠. 때가 끼갖고 있었는데 싹 때를 닦아내고 그래 이제 싹 해부를 다 해봤다. 쪼개갖고 다 하니까 분명히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광명자리가 서서히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자를 제가 접하면서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기초어학으로 배우는 그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해부학, 해부학 들어보셨나요? 이 해부학요. 이제 기초의학 중에서 이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의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은 그 육안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리고 이제 조직학이라고 또 있어요. 조직학. 그것은 뭔가 하면요. 현미경으로 세포들을 다 관찰하고 조직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학이에요. 그런 학문이에요. 이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해부학 할 때 제일 기초학 중에서 어려운 학이 뭔가 하면 이 해부학이에요. 제일 어려운 학문이에요. 뭐부터 지금 하는가 하면 해부학을 할 때요, 사람 뼈 있죠? 뼈다구부터 이름 외우기 시작합니다. 뼈를 가지고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뼈 하나가 탁 튀어나온 데 있죠? 쏙 들어간 데 있죠? 구멍이 있죠?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뼈 하나에. 그러면 우리 몸에 뼈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수많은 뼈들을 다 외워야 한다니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왜 그걸 외워야 되는가 하면요. 튀어나온 데가 들어간 데하고 거기에 기능이 다 있어요.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혈관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모든 뼈에 있는 이것을 뼈의 이름을 다 외우면서 부위마다 다 외워야 된다니까요. 쉽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뼈를 갖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가는가 하면요, 피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삭갓 아닙니까? 이걸 이제 그 다음에는 근육. 근육으로 가요. 이걸요. 우리가 아이고 이게 얘기하면요. 옥타우님 지금 기증하셨어요? 예. 전에 언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기증하셨다고. 아, 옥타우님 들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뭐 그냥 이제 지수 아픈 걸로 돌아간 겁니다. 이거요. 피를 싹 다 빼냅니다. 그 방부제를 싹 혈관으로 집어넣으면 쭈글쭈글 하다가 팽팽해져요. 똑같이 사람 몸하고. 그걸 딱 담가놔요. 담가놨다가 그걸 꺼내요. 꺼내가지고는 이 손가락에서부터 이거 하나하나 근육을 걷어냅니다. 그러면서 해부를 해요. 해부가 이제, 이거 알겠죠? 해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근육을요. 요건 먼 근육이다. 요건 먼 근육이다. 뭐 하는 데 쓴다. 이렇게 다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뭔가 오장육부 있죠. 다 심장, 또 혈관, 아니 저 위장, 소장, 대장, 뭐 지금 폐, 싹 다. 이게 해부. 아시겠죠? 이게 해부입니다. 이걸 하는데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 해부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자, 육신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도가 해서 여기서 해부한 것은 육신입니까? 예. 유정물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해부했다 이 말이죠. 쉽겠습니까? 육신보다도 더 어려워요. 해부가요.
근데 금일분명 석부석이라 이제 뭐라고 했어요? 금일분명 수부석이라. 어, 물 움직이 해불 싸가 갖고 알았다 이 말이죠. 그걸 다 알아버렸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짜리에 모든 우리가 그 근원이 되는 그와 같은 마음짜리를 일일이 다 분석해가지고 다 아르마리로, 이것이 뭔가 아름아름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버렸다. 이 경지가 뭔가 하면요, 정도의 경지다. 도를 깨닫는 경지다. 이렇게 지금 정도가 해서 표현을 지금 하고 그 있습니다. 자, 이제 있는데요. 이 지금 마음 세계 속에서 이것이 되자면은요, 요 이제 부석이 되자면은요, 마음 세계 속에서 부석이 되면 뭐가 쌓이든가 하면 내공이 쌓이지. 내공. 내공이 뭡니까? 안으로 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공을 키우는 것이 마음짜리의 본체를 부석해 가는 거예요. 그걸 해부해 가는 것이다. 이제 자, 그 전형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아까 제가 윤여정 얘기했죠? 윤여정이가 이번에 영국에서 아카데미 그 시상에서 조연 배우상을 받았죠? 그건 지금 내가 그냥 온 지금 칼럼에 지금 떨썩떨썩 합니다. 윤여정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행위 한번 보세요. 윤여정이가 지금 몇 살인가 하면 74세래요. 74세. 그 60세에 제가 조연만 한다고 제가 그랬죠? 조연을 했는데 이번에 미나리에서 말이죠. 조연 배우상을 지금 영국 아카데미에서 받았죠?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봉기종이가 기생충 할 때, 수상 소감 할 때 누구를 놀라게 했습니까? 성자가 패자를 완전히 짓게 세웠죠? 제가 그 얘기 했죠? 아주 감동적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여정이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어요. 그 연출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스노우비시.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스노우비시가 뭔가 하면 잘난 척 하는 거, 우울한 척 하는 거. 자, 이런 사람 있죠? 잘난 척 하는 거. 요 단어를 말이죠, 윤여정이가 순간적으로 써버렸어요. 누구한테 썼는가 하면 영국 사람한테 썼다 이 말이죠. 영국 사람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 단어를 써가지고 말이죠, 그 수상자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활짝 웃게 만들어버렸어요. 스노비시.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보죠. 이게 이제 내공이 쌓여야지 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또박또박 영어로 말하는데, 이번에 필립공 엘리자베스 여왕 그 남편 돌아가셨죠? 그걸 애도를 했어요. 앞에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윤여정이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애도를 딱 하고는, 애도하고 나서 딱 연결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상은 영어로 또박또박 얘기해요. 이상은 특히 콧대 높은 스노비시예요. 이것이 스노비시. 콧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들에게 좋은 배우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수상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해버렸어요. 이게 실수입니까? 일생 동안 배우생활, 50년의 배우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그 단어 하나에 콧대 높은 영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웃었어요. 활짝 웃었어요. 자,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마음 세계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분석해서 그 분석한 가장 핵심의 키 코를 딱 찌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스로비시. 이 단어 하나가 말이죠. 잘난 척하는 영국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았다. 멋지죠?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필립공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것. 윤여정이가 이런 사람입니다. 떴어요, 지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일생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쌓은 내공의 결과다. 자, 부석 아시겠죠? 자, 우리가요 내공 쌓읍시다. 해가지고 순간적 기질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도가를 공부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